컴백했구나. 논란이 있었죠. 주의 논란이 뭐였죠? 왕따 논란이었죠. 모모랜드 약간 저 왕따 시키고, 트로피카나로 저 했던 주의가, 왜, 뭐, 무슨 날이었길래? 그냥 이거는 움짤만 있는데? 그래, 이걸로 하나 또 인터넷 밈 만들었었지. 트위치에서 엄청 유행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컴백을 한 거야, 뭐야? 성형하고 그 달라진 외모 때문에 이슈가 된것 같아요. 난 주의하면 이게 제일 떠올라. 제니 진짜 그 살인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 뭐 때문에 이렇게 꼴받게 했을까? 그니까 나그이 표정이 너무 무섭더라고. 참고로 불핑이 데뷔 3개월 더 빠름. 그니까 확실히 이 짤만 가지고 여러 추측들이 나와. 억측과 추측들이 난무하는 거지. 그냥 주인은 뭐가 이렇게 혹시라도 여기 뭐 이렇게 뭐 벌레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저 나아갖고 허심탄회하게 해명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하다. 하겠어, 근데. 안 하지. 괜히 해명했다가 오히려 더, 또 제니 판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테니까. 아무 최근에 뭐 이렇게 뭐 복귀를 했네요. 모모랜드 어떻게 됐나요? 모모랜드 뭐 찢어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모모랜드. 모모랜드. 아, 주희 생일이라서. 그래, 쭉 같이 가네. 이 중에서 한명 떨어져 나갔잖아. 한명 연기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약간 왕따 논란 같은 게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지? 한명 떨어져 나갔잖아. 연우. 그니까. 근데 오피셜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어떤 논란이 잠깐 있었을 뿐이지. 아무튼 그래요. 예. 주의.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니네. 자, 녹음금지법 한번 쳐볼게요. 녹음금지법. 녹음금지법은 뭐죠? 다음 키워드. 녹음금지법 발의. 자, 원래는 법으로 이제 당사자 간의 녹음이 불법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은 이제 불법이다. 뭐 이런 저 내용이에요. 또 이거 다루면 또 악, 억, 윽, 악, 으, 그, 어, 아, 으, 으, 아! 뭐 이질 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나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얘기는 다 떠나서. 그래요. 근데 이런 법이, 글쎄요. 저는 이런 법이 개인적인, 아니 내 생각에는 솔직히 족같죠. 예. 당사자 동의 없이 녹취하고 그런 거 갖다가 이제 자기 유리하게 써먹고 이런 거는 사실상 정말 추접스러운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폭로라는 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잃을 거 없는 사람이 녹취를 하는 법이에요. 잃을 거 없는 사람들이 항상 폭로를 하는 법이고,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근데 발의가 됐을 뿐이지 이게 뭐 통과가 되거나 또이 법이 굉장히 또 좋게 쓰일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죠? 그때 또좀 다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녹음금지법 발의가 됐을 뿐이지 확실하게 저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 MBTI는 뭔지 한번 써볼게요. MBTI, 이거 랄프가 얘기해 줬는데, 뭔데 랄프야? 이 자료 맞아? 메뉴에 있는 거? 유형별 팩폭몽. 네, 그거 맞아요. ESTJ가 나잖아. ESTJ, 내 성격 고집이 세고, 코트는 고집이 세다. 코트는 현실주의다. 코트는 이성적이다. 코트는 직설적이다. 네 가지 딱 들어맞죠? 고집 세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직설적이고.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이죠. 예. 사실 이 맨 윗줄 이거는 진짜 방송하기 좋은 성격은 절대 안 돼요. 독불 장군처럼 보이고 자기 주장이 너무 세다 보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기 쉽죠. 근데 예. 너 제이 아니야. 아니야. 나 제이 맞아. 그리고 다음 이제 호불호가 확실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안 맞는 성격들이 또 있어요. ESTJ는 ESTJ끼리 엄청 잘 맞아요. 예. 서로 말이 통해. 그죠? 그 사람 많은 거 극혐한다. 맞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좀 그런 것도 있고 리더 맡는 거 싫어하는데 막상 하면 잘함. 글쎄요. 내가 리더십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 아직까지 잘 운영이 되고 그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던 거 보면은 나름대로 뭐 예,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나가서 노는 것보단 이거저거 배우는 거를 좋아한다. 집에서 이렇게 저기 있는 걸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외로움도 별로 안 타고. 아니야, 나 외로움 존나 타는데 지금. 지금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외로움 별로 안 탐. 예. 아니고 싸우는 거 싫지만 싸워서 지는 거를 싫어함. 싸우는 것도 싫어하고 싸워서 지는 거 뭐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MBTI 존나 웃기지 않아? 아니 싸워서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기왕이면은 이긴 그러니까 난 그런 마인드는 있어.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피해받기 싫은 게 가장 크지. 자기 방어적이야. 굉장히 자기 방어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트러블을 일으키는 걸 이제 싫어하죠. 예. 나 다시 한번 검사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하네. 좀 안 맞네. 이거 보니까. 예. 근데 그건 있어. 만약에 싸운다? 그러면 지더라도 그러니까 병신들끼리 싸운다면 차라리 이긴 병신이 되고 싶은 느낌? 그래서 약발방에서 제 말발이 빛을 발하죠. 예. 그리고 일 처리 못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음. 맞아요. 이거는 진짜 팩트야. 일 처리 못하는 거 존나 싫어해. 그리고 시간 약속 어기는 거 싫어하고 즉흥적인 거 싫어하고 번개 약속 개극혐하고 이건 또 아닌데. 4시간 방해 막 아, 뭐 졸라 길어. 씨발 너 넘어가. 자. ESFJ. ENFJ. 뭐 씨발 많아. 이걸 왜 오늘의 키워드에 올린 거야? 어쩌라고? MBTI 풀어놓은 거잖아. 가장 족같은 성격이 뭘까? 아 이거 궁합이야? ESTJ랑 안 맞... 야 이거는 좀 반놓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 이거 봐봐요. 가장 안 맞는 성격. ESTJ랑 가장 안 맞는 성격. 가장 상극은 INFP. 예, CFP라 그러죠? CFP. 예. 나는 INFP를 피해야겠다. 그리고 ENFP 그리고 INFJ 피해야겠다. 그리고 ENFJ 요 네 사람은 내가 무조건 피해야겠다. 쓰레기 같은 새끼들. 전데요. 어? 저예요. 저. 너가 어디 있는데? 너 뭔데? ENFP. 너 ENFP야? 예. 싸가지 없는 새끼. 피하지 마세요. 피할 거야. 예. 건방진 놈 새끼. 자. MBTI. 다음. 웨딩드레스, 경찰서. 이거 경찰, 저기 그거지? 바이크. 네, 이거 바이크. 바이크라고 검색하면 나오려나? 뭐라고 검색해 나오지? 그 강남. 네, 강남. 이거네. 강남시면 나오네. 얼마 전에 화제된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누나 경찰서 출두 영상. 페라리 타고 왔네요. 페라리 타고 와갖고 경찰서. 그러니까 이분이 저기야. 그 바이크 타고 그래 보스 제이 아저씨랑 둘이 같이 이렇게 바이크 타고 강남역 일대를 누볐던. 예. 근데 이제 틱톡인지 뭔지 자 강남경찰서 와가지고 이걸로 이제 조사받고 300만원 벌금 나온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사를 나갈 때 어그로를 또 시원하게 끌었네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자기를 알리려고 해도 이게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야. 노이즈 마케팅으로. 300만원 벌금 모는 대신에 자기 이름이 하루 대한민국 커뮤니티에서 활활 불타는 그런 어떤 그 광고 실적을 누렸기 때문에 300만원 내는 거 아깝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분이 이제 하는 일이 그런 거래요. 그 좀 저 올리팬스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저기 약간 자기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팔고, 또 약간 누드 쪽 이제 노출 좀 요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 분 같더라고. 예. 근데 이러고 경찰서 들어가잖아요. 이러고 조사받았잖아요. 그러면 욕 뒤지겨 넘어가요. 형사님들이 졸라 싫어하죠. 뭐냐고 이게 태도가. 자기가 이제 가해자 신분, 저기 뭐야, 피의자 신분으로 왔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왔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경찰 그 수사관 분들을 졸라 싫어하죠. 다음 이마트는 뭘까요? 이마트. 자, 지금 뭐 마트에서 치킨 전쟁이 굉장히 활활히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이마트 치킨 전쟁 참전, 홈플러스 보도와 가격을 더 내렸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트에서 가격을 내려가고 한 마리를 5,980원에 파는. 이거 굉장히 또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어떤 저 그런 게 되겠지만, 이게 경쟁력이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은 마트에 가면 이제 있다는 거지, 이제 이런 게 크게 이 저 배달 업계 뭐 BBQ라든지 이런 저 메이저 치킨사들한테 큰 어떤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일단은 많이 안 팔아요. 예. 가맹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치킨을 하루에 막 진짜 몇천 마리, 예? 뭐 만 마리 넘게 이렇게 소비가 되겠지만 우리나라 내에서는. 근데 그치, 그 좋은 점은 그거지. 자유경쟁 체제의 순기능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크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통근치킨데 엄청 막 나서가지고 뭐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거 갖다가 이제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직접 먹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네, 배달업계 크게 어떤 저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 왜냐면은 직접 가야 되고 또 하루에 한정판으로 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떤 그 시장에 타격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어쨌건 배달로 시켜드실 분들은 시켜드시기 때문에. 네. 이걸 딜리버리하면 어떻게 될까? 좋겠죠. 좋은데 누가 배달하려고 할까요? 마트 내에서, 이마트 내에서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이제 뭐 배달 사업 한번 해볼까 하는데 경쟁력 없다 이거야. 왜냐면 거기서 탁상공론을 했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윗대가리들이 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아니 치킨만 갖다 팔 건데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면은 이게 되겠냐 이 말이야. 다만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도 배달하는 그게 있어요. 얼마 이상 주문해야 되고 그 어플로 해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이것까지 섞어주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가지치기식으로. 이건 배달이 안 돼요. 직접 와서 먹어야 돼. 근데 그들도 문제는 이걸 거야. 직접 고객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사가야 자기네들 다른 상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마트에 많이 와주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배달로 돼버리면은 우리가 존나 손해다 이 말이야.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이거 손해지. 사람들이 마트에 직접 찾아오게끔 발품을 팔기 위해서 5,900 얼마에 파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뭐 배달을 한다? 에바지. 마트 입장에서도 안 하지. 그러니까는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직접 마트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건. 네. 자, 봅시다. 손흥민 발롱도르 후보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노미네이트 됐다고 탑 30에. 근데 우승을 못 했기 때문에 발롱도르 이제 거기 그 저기 들어갔을 뿐이지. 그래요.
발롱도르 되기는 힘들죠. 못 봤죠. 그래도 거기 올라간 것 자체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원래 근데 발롱도르는 무간딸이는 안 되나 봐. 그죠? 발롱도르는 일단 무조건 저 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크나큰 어떤 업적을 남겨야만 그 발롱도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나 봐. 그죠? 무간딸이는 안 되는 것 같아. 팀 성적이 진짜 중요하다고. 손흥민은 사실 뭐 동아시아의 호날두 아니에요? 응? 그죠? 동아시아권에서 이런 선수가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난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뭔 개소리야. 동아시아의 호날두지. 아니야? 왜 아니야? 아니, 호날두 이미지를 떠나갖고 축구 선수로서 이제 그런 그 저기 스펙을 놓고 보는 거지. 플레이 스타일이 호날두랑 비슷하다던데? 축구 전문 매거진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선수도 호날두로 알고 있고. 아니야? 그래, 호날두랑 저기 저 호날두 스타일이라고 하더만 손흥민 그 스트라이커 성향 자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 토트넘이 좀 우승을 하고 그런 좀 진짜 그런 레전드를 쓰기는 좀 팀이 약한 것 같아. 그죠? 템스 같은 데 쓱 나가갖고 진짜 그러면 정말 너무 좋을 텐데 우리 바람일 뿐이겠죠. 그죠? 축구는 보냐고요? 안 봐요. 왜? 토트넘 약팀 아니야? 100년의 역사 동안 한 번도 우승을 못한 무간딸이면은 토트넘이 약팀이 맞죠. 호날두가 포르투갈의 손흥민이다. 아니,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어그로 끄는 게 아니라 약팀이지. 100년 동안 무간딸이었으면은 그건 약팀이지. 딱 중위권이지. 토중딱이야? 그러면? 토트넘 약팀 무반다리 맞아. 큐큐큐 프리미어 리그 우승 영회 큐큐큐큐 챔스 우승 영회 큐큐큐큐. 그러니까 아까 좀 근데 다른 팀에서도 손흥민을 그 안 데려가는 좀 저 좀 그 좀 그 오퍼가 안 오나? 나이가 좀 이제 좀 있는 건가? 토트넘에서 축구 선수 생활 마무리 짓기에는 손흥민도 나름대로 더 뭔가 원하는 게 있을 텐데. 확실히 스포츠 선수들은 이 저 에이징 커브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셀링 클럽인. 글마가 축구 잘한다더만. 걔 누구냐? 그저 있잖아. 저기 프랑스에 가격 올렸잖아. 프랑스에 있잖아. 글마가 잘한다는데. 나이도 어리고. 은바페. 은바페가 미쳤다더만. 축신이라던데, 축신. 존나 잘한대 축구를. 나이도 어리대 근데. 싸가지가 없어, 바페가? 지 실력이 되니까 이제 겸손하기 힘든 거지. 실력 되면서 겸손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논란들이 있었지. 실력이 되는데 사실 내가 겸손까지 굳이 해야 돼? 어? 나 그래 가면 쓰고 살고 싶지 않아. 이런 거 아닐까? 그리고 좀 인성질도 좀 있어야 돼, 축구 선수라면. 왜냐면 이게 어쨌건 스포츠는 결국은 이제 그 계속 경쟁을 해야 되고 하나만 올려, 무한 경쟁 체제잖아. 그러니까는 인성이 막 그렇게 난 좋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 사생활이 더럽건 어쨌건 축구 선수는 스포츠 자기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저기를 보여줘야지. 축구 선수로만 봤을 때. 흑색인 사가지도 없는데 심지어 흑인이라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좀 인성 이런 걸 다 떠나갖고 실력만 좋으면 된다라는 마인드야. 아니 축구하는데 인성이 왜 들어가? 큰 어떤 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아자르바바 아이스크림 처먹다가 선수인데. 아자르는 아이스크림 처먹다가 선수가 됐다고? 아자르가 그래요? 아이스크림 처먹다가 갑자기 캐스팅 됐어요? 글마 운 존나 좋네. 어 햄버거 처먹다가 갑자기 야 너 한번 리그 뛰어볼래? 이런 거야? 어 야 글마 완전적이네. 어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호날두 노쇼 인정하냐고. 개새끼지. 호날두 노쇼한 거는 개새끼지. 왜냐면 그 새끼가 중국 가가지고는 중국에서는 얼굴 비추고 나가가지고 중국은 돈이 되니까 동아시아권에서 그 저 우리나라 약하니까 거긴 안 나가고 그냥 끝까지 벤치에서 팔짱 끼고 쳐 앉아있고 그 쉬발놈이지. 어 호날두 개새끼 맞아요. 그 외에도 논란이 많아 그 새끼가. 어 근데 일단 선수로서는 좋은 기량이 나온다면은 어디서든지 데리고 가잖아.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왜냐면 경기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자 이번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중국인 손흥민 폭행당한 박은빈 유튜브 가짜뉴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한 거야? 뭐야 배보다 배꼽이야 뭐야. 유튜브 병신 채널. 근데 이 병신 채널 이거 굳이 왜 봐? 이게 아니라 뭐 저기 인종차별했다는데? 왜 이런 거를 키워드로 준 거야? 난 또 손흥민한테 어떤 선수가 인종차별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논란이 된 줄 알았는데? 어 첼시전 인종차별 오케이 나 그걸 볼게. 첼시전 인종차별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 제스처 첼시 조사 착수. 이 새끼야? 그냥 일반 관중인데 카메라에 이게 찍혀갖고 이 지금 일만은 완전히 해외 토픽에 올라가고 이렇게 난리가 난 거야? 좆됐네 얘. 이 새끼 좆됐네. 하여간에 씹 미개한 새끼들 동양인 보고 눈 찍고 이 지랄하는 건 참 역겨워. 어 쓰레기 같은 새끼. 이거는 아기가 있다. 어 만약에 눈을 찢었는데 이렇게 했다. 저 메시가 밥 먹듯이 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거는 뭔가 눈이 피로해가지고 이렇게 만지다가 이렇게 했다가 할 수 별명할 수 있겠지만. 이거 이렇게 했잖아. 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 메시가 했다고? 메시가 인종차별을 언제 했어? 메시 인종차별. 에이, 이건 인종차별이 아니지. 이건 메시가 이렇게 한 거는 야! 너 축구 똑바로 해. 야 이거 똑바로 보라고. 똑바로 두 눈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찍힌 잘못된 그 저기 아니야? 어? 맞지? 그래 생각 좀 해 생각 좀 뭐 이런 거지. 어 아니야? 저게 인종차별이면 꽃도도 인종차별이다. 눈을 찢는 세레머니 했다. 그래 아니라 그러잖아. 악의적 편집이지. 이니에스타의 등렬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이런 그 저 좀 유럽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제스처가 강해요. 이렇게도 하고 말할 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제스처 많이 쓰잖아. 이건 인종차별이라고 볼 수 없지. 솔직히 말해봐. 너 구토 좋아하지? 구토 좋아하지? 어, 나 메시 좋아해. 난 호날두보다 메시가 훨씬 더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을 해. 어, 나 매맘이야. 어. 호날두는 잘하는 축구 스트라이커라고 하겠지만 메시는 축구 그 자체라고 생각해. 좀 다른 차원의 선수라고 생각을 해. 나는 메시가. 메시가 최강 아니야? 어떻게 보면 진짜
달리기 존나 빠르지. 지금 어디서 뛰게 말해봐.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잖아. 야, 내가 그것도 모르겠냐? 이 새끼 나를 완전 저기로 보네.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이지 뭐가 뭐 FC 할렐루야 뛰겠냐? 어디서 뛰겠냐 이 새끼야. 하여간에 이 새끼야 너무 사람을 추가할 모습으로 몰아가네. 메시 인마 파리 생제르맹이야 인마. 알지? 축자라리지. 메시가 짱 인정? 여러분들? 메시가 짱. 왜냐면은 그 저 나도 유튜브에서 스페셜 영상 이런 거 많이 본단 말이야. 보는데 메시는 확실히 그게 있더만. 드리블할 때 축 공이 그냥 발에 붙어 당기더만. 그 돌파력과 그 센스와 공 찰 때 다른 축구 선수들에 비해서 0.5초가 더 빨리. 그러니까 걔는 좀 시간이 좀 다르게 흘러가. 메시의 시간은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0.5초 좀 더 빨라. 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센스가 굉장히 뛰어나. 그래서 나는 저 메시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파리 생제르맹 넘어갔는데 이제 6골다리 그리고 거기서 섞이지도 잘 못하고. 역대 선수 중에 파크 형님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한 파파. 6불이고 6골은 레전드긴 했지. 나도 그건 알아. 욕 뒤지겨도 먹고 너무 후려치기 됐었어. 뭐냐면 이제 저 뭐야 바르셀로나에서 그 바르셀로나를 위한 선수지 다른 팀 가면은 적응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였지. 6골 그 6부리그에서 그 6부리그가 아니라 아무튼 6골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처먹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좀 다시 좋아지지 않았어? 잠깐 있었던 어떤 그 팀에 적응하기 위한 적이었지. 메시 같은 선수들은 팀에 적응하면은 또 그죠? 요즘 잘하지. 됐어. 잘하면 된 거야. 다음 보기, 다음 키워드. 키워드가 근데 4일 동안 진짜 이거밖에 없었다고? 카페 보는 새끼들 뭐하노? 이게 진짜 전부라고? 장원영 봅시다. 야, 장원영 진짜 많이 올라왔네. 통신사 3사 장원영, 갤럭시 Z 플립 4 광고 모델 SKT 장원영. 박은빈이 이제 KT 홍보 모델로 나왔구나. LG U+는 레원이 나오고. 그래요. 올해 역대급 라인업으로 예상되는 4세대 여돌 신인상 후보 아이브. 저 일마들이 케플러라는 그룹이구나. 케플러. 일마들이 이제 르세라핌. 예. 아, 그 일마들이 아이브예요. 아, 그래? 예. 예, 뉴진스. 아, 일마들이 뉴진스구나. 아이브가 아니라. 예, 미안합니다. 예. 자, 저 일마들이 뉴진스. 뉴진스는 완전 처음 듣네. 약간 좀 인상들이 세다. 약간 일진스 아니야? 일진스? 뉴진스? 일진스야. 약간 좀 PTSD 오네. 약간 눈빛들이 좀 세네. 자, 다음. 뉴진스라는 그룹 여기 저 아이브. 뉴진스 진짜 세즈 현대판인 노래 들어봐봐. SES 현대판이라고? 아, 그래? 그렇게 좋아? 뉴진스? SES 나 진짜 좋아했고. 나는 핑클보다 SES를 좋아했어. 왜냐면은 핑클은 멤버들이 다 SM 특이잖아. 다 이뻐. 하나같이 다 이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SES는 음악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SES도 근데 저기가 사이더스 아니야? 거기는? 일단 SES. 자, 뉴진스. 뉴진스 노래 한번 들어보자. 뉴진스 어텐션이란 노래야? 이게 그렇게 좋아? 뉴진스 어텐션. 야, 이게 뭔 SES야? 야, 이게 어떻게 SES야? 어? 난 또 이 정도는 나올 줄 알았지. 약간 요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좀 다른데? SES랑은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아니야. 어. 완전 다른데? 아무튼 뉴진스나 걱정해라 게이들아. 뉴진스 넘어가고요. 아이브. 아이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너무 저기야. 저 장원영 원툴 느낌이 좀 강하긴 해. 안유진도 좀 유명하더만. 둘이 투탑이고 나머지는 약간 좀 쩌리로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 항상 걸그룹의 좀 그거 같아. 걸그룹의 그 숙명 같아. 어떻게 보면 멤버들이 하나하나 다 뜨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멤버들은 쩌리가 되고 참 그들의 어떤 숙명이 아닌가. 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서로 질투도 하고 또 애들이니까 그래 다 같이 뜨면 참 좋을 텐데. 여긴 또 어디야? 르세라핌? 뭐 이렇게 많아? 최유진, 샤우팅, 마사로, 김채연, 김다연, 히카루, 휴닝바히에? 휴닝바에는 뭔 이신바에바야? 뭐야? 뭐 이렇게 이름이 특이하다. 휴닝바이에? 휴닝바이에가 외국 친구구나. 서영은 강의에서 그래요. 휴닝바이에. 이거 가지고 너무 저 아이돌 팬분들이 너무 나를 이렇게 안 좋게 볼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지극히 이렇게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데 별로 큰 관심 없는 아저씨의 어떤 시선으로 보는 거니까 크게 어떤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뭘 알아야지 뭐. 김채원, 사쿠라, 허윤진, 카즈아, 홍은채, 엔믹스라는 그룹이군요. 사쿠라가 이 친구 아니에요? 사쿠라? 전에 아는 형님 같은 데서 봤던 것 같아. 사쿠라 원래 그 101 이런 데 있던 멤버들이 이렇게 다 흩어져 갖고 뭐 구구단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래요? 아 이 친구들이 케플러구나. 이름 좀 바꿔부르지 마라. 예. 르세라핌이라고 키우. 아이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자 케플러. 이 친구들 케플러. 오케이. 자 이제 인정. 자 이제 르세라핌이 이 친구들. 어허. 저도 몰랐어요. 김채원. 아 이 친구가 사쿠라구나. 이 친구가 허윤진이고. 아 미안합니다. 예. 사쿠라. 대충 그래도 알잖아. 혹시 장이야? 아니 대충 그래도 알잖아. 101 때 이렇게 나왔던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그 본진은 르세라핌이다. 이거 알잖아. 다음 이 친구들 이제 엔믹스. 엔믹스 이 친구들은 저 상을 보니까 JYP네. 그거 사쿠라야. 맞죠? JYP지. 그죠? 엔믹스 딱 보니까 JYP 상이야. 맞죠? 예. 그래. 아니, 난 이 정도는 알아요. 예. JYP. 트와이스 다음으로 이렇게 내세운 그룹이군요. 르세라핌 탈퇴 멤버. 김가람이 르세라핌에서 나왔구나. 김가람. 안 나오잖아. 결국은 나오기 전에 학폭 논란으로. 그건 알아. 예전에 다뤘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 친구들. 밑에가 르세라핌이다. 어? 뭐가? 아니, 왜? 그 밑에 있는 사진이 르세라핌이라고. 누가? 거기 다섯 명 있는데요. 여기가 르세라핌이라니까? 네. 나 알아. 이게 케플라야? 아니야, 이게 르세라핌이고 이게 여기가 케플라야. 여기가 케플라고 여기가 르세라핌이야. 맞아. 맞아. 알아. 내가 왜 몰라. 엔믹스. JYP가 그래도 그 기획사 3대장 중에서 가장 그 논란이 없는 걸로 유명한 게 저 JYP는 여러분들 여담이지만 옛날 때부터 옛날에 2AM, 2PM 나오기 전서부터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붙어 있어요. 룰이. 뭐냐면은 나이를 막론하고 누가 됐건 인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 초등학생이건 성인이건 서로 무조건 마주치면 인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좀 저 인성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그 문화가 있어요. JYP 내에는. 예. 네가 어떻게 아노? 내가 JYP였으니까 알죠. 내가 왜 모릅니까? 데뷔를 못했을 뿐이지. 밥 먹듯이 다녔어요 JYP. 예? 원더걸스 저 뭐야
텔미 나오기 전에 그 노래를 먼저 들었어요 저는. 너 인성 문제 있어? 자 우리 JYP에서 이번에 내놓는 그룹 걸그룹 원더걸스가 있는데 여기 지금 노래가 이런 노래가 나와 뮤직비디오도 다 찍어놨어. 니네들 이거 한번 봐봐 하고 보여줘. 왜냐면은 연습생들한테 그런 걸 보여줘야 연습생들도 아 나도 나중에 저렇게 돼야겠다 동기부여가 되니까. 나도 그래서 봤다니까 보여주더라고. 난 그 그룹들 줄 몰랐지. 예. 아직도 너 날 저 잘 모르시는데 자 어 아 저 제가 가지고 있는 MR 중에서도 이 노래 에? 윤태훈 여기 있잖아. 윤태훈 이게 뭐예요? 윤태훈 이게 뭡니까? 노래 딱 나오기 전에 저 2AM 나올 때 그때 이제 이 노래라는 노래가 나오니까 여기 이제 오디션 최종 멤버들한테 이걸 다 나눠준 거야 MR을. 그래가지고 이게 퍼지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내가 떨어졌는데 내가 나쁜 맘 먹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버릴까봐 실수할까봐 그러면 이제 이게 찍혀 있으니까 약간 좀 그런 거야 그 마크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 MR 갔다가 뒤지기 연습했다니까요 그때 결국은. 예, 저게 됐지만 그리고 난 내가 잘하는 걸로 나름대로 노력했었다는 그건 있어. 질물었던 진짜 궁금했다. 아니 난 나 때는 완전 원더걸스 이럴 때라서 근데 그건 있었지. 박재범도 보고 2PM, 2AM 무진장 많이 봤지 얼굴들을. 그냥 가 있으면 그냥 다들 막 거기 앉아 있고 그렇게 했으니까. 나 이제 니쿤이 먼저 쓰고 있었어 연습실을. 그러면 이제 니쿤 딱 나올 때 인사하고 네 연습 즐겁게 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MR 틀고 나 계속 이제 노래 연습하고 그랬었어요 원래. 예 네. 신기하죠. 근데 좆바 갔어요. 예 네, 이름 팔지만 자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번에 다 한 번에 나와가지고 완전 큰 저기 싸움이 됐다. 결론은 이 말이에요. 예. 여돌 신인상 하나씩 받지 않았을까 싶음. 4세대 신 여돌들 더 흥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4세대라고 불리는구나. 그래요? 방금 내가 뭘 봤던 거야? 장원영 검색했는데 방금 그 걸그룹 멤버들 나왔던 거는 사라졌는데? 그새 글을 지운 거야? 뭐야? 랄프야? 앞으로 거기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야 그 장원영 검색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형같은 장원영 검색하니까 나오네요. 40대 아저씨가 미성년자 아이돌 덕질 어떻게 생각함? 야, 안 나오잖아. 불상 안 했어요. 이거 PC로 나옵니다. PC로 검색해야만 나오는 부분이야? 올해 역대급 라인업으로 예상되는 4세대 여돌이라고 나오는데 다시 이제 나오네. 아까는 안 나왔다가 이제 나오네. 아, 네이버 이상해. 아무튼 넘어갈게요. 근데 장원영이 왜 키워드에 올라가 있는 거야? 넘어가자. 난 그냥 이문세 노래나 들을란다. 이뻐서? 그리고 프레드라는 프레드의 국내 프레드 장원영 특유의 표정 듀 하고 있는 거 입술 이렇게 내밀고 있고 그 느낌. 프레드의 국내 최초 앰버서더 장원영. 프레드라는 저기가 뭐 액세서리 취급하는 그런 저 브랜드인가 봐요. 프레드. 헤이, 야, 너무 비싸다. 뭔
목걸이 하나가 5,600만 원? 와, 씨바, 이거 뭐 다이아몬드 박았구나. 그래서 거의 3억 돈 들어가네. 요게 2억 8천이래요. 미쳤다, 씨아발. 와, 1억 8천. 야, 근데 이런 그 액세서리 저기에서 장원영을 모델로 갖다 썼다. 그래, 프레드 난 처음 듣는데. 야, 진짜 비싸다. 거의 뭐 파텍 필립급이네. 몇억 돈 들어가는 것도 있네. 존나 비싸네. 프레드. 아, 장원영 넘어갈까? 아니, 근데 진짜 내가 4일 동안 휴방할 동안 키워드가 이런 이딴 거밖에 없어요? 뭐 다 그냥 바이럴이네. 다음 거 볼게요. 자, 블랙핑크. 블랙핑크 컴백. 이번 노래군요, 요게. 베놈. 야, 일단 노래부터가 너무 좋다. 그죠? 실망이 없어, 블랙핑크는. 노래가 다 좋아. 존나 좋은데요, 노래? 잠깐 들어도? 노래 좋잖아. 이 새끼들은 노래 좋다 그러면은 걸그룹 노래 무조건 후려치는 경향이 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호랑솔가 듣고 좋아하는 거예요. 빵댕이나 흔들고. 좀 이제 2022년이니까 좀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예? 15시간 조회수 7천만입니다. 와, 미쳤다, 씨. 와. 무지성으로 안 좋다고 하네, 진다련들. 조회수 7천만 찍었네. 댓글 200만 개. 댓글 200만 개. 미쳤다, 미쳤어. 야. 좀 솔직해 봐. 솔직히 노래가 좋아. 이게 다 저 베트남 쪽이나 그런 쪽이 동남아 쪽에서 나온 조회수라고. 야, 이런들 저런들 어떠냐? 동아시아의 퀸인데. 그렇지 않아? 아니 아시아의 퀸이면은 그치, 아시아의 퀸이면은 지구의 3분의 1은 가져온 거야. 어? 동남아 무시하면 안 돼. 아시아를 먹었다는 거는 지구의 3분의 1을 먹은 거니까 대단한 거지. 배나온 놈. 그리고 저 블랙핑크 자체가 굉장히 좀 저 서양 서구 쪽에서도 굉장히 좀 저 인기 많지 않아요? 그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아직 반응 없어? 근데 블랙핑크 정산 얼마나 받았을까? 존나 궁금하다. 1인당 한 500억씩 받았을라나? 돈 존나 막 그냥 쓸어 담았을 텐데. 몇 조 벌었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크으, 미쳤다. 정산 무지하게 받았을 거야. 응? 아니 나오네. 4대 기획사 22년 3분기 매출 영업이익. 아, 이건 회사마다 하이브랑 SM이랑 YG랑 저 JYP 영업이익이니까 회사 순으로 보면 되겠네. 근데 YG는 사실 이제 불핑 원툴이긴 해. 빅뱅도 있긴 있었지만, 빅뱅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2022년도는 YG가 원탑 먹지 않았을까?
상반기 누적 이걸 보면 되는 거 아니야? 하이브는 그냥 넘사다. 와, 방탄 원툴인데도 이 세 회사가 합쳐야 되는 딱 그런 수준이네. BTS가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저기 있으니까. 야, YG가 아시아를 먹었어도 BTS는 발끝도 못 쳐다보네. 급이 다르네 그냥. 하이브 뭐 많네요. 세븐틴도 있고. 아, 세븐틴도 있어? 르세라핌, 지코, 뉴진. 아, 르세라핌도 하이브 소속이야? 네. 지코도? 네, 뉴진. 야, 하이브 지리네. 미쳤다. 와이지는 블핑 제외하면 이제 부진하다. 빅뱅, 위너, 아이콘, 트레저 다 오래 활동했는데도. 뉴진스랑 르세라핌 다 성공하는 중. 방탄 이제 군대 가니까 그때가 이제 빈집이니까 그때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해서 이제 뉴진스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요. JYP가 좀 약하네. 근데 보니까 JYP가 너무 약하긴 하다. 트와이스 말아먹어서 초반엔 좋았는데 치얼업까진 좋았는데 맞지? 근데 그저 글만 있잖아. 팍팍팍팍 길원에 팍팍팍팍 길원에 그 있잖아. 그놈의 아메리칸 드림. 그니까 그게 좀 문제였던 거야. 항상 좀 잘 되면 이제 좀 저기로 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문제점. 자, 아프리카. 아프리카 처음 나오나? 아프리카. 스타판의 문제점이라고. 스타판의 문제점. 아니야, 이것도 스타판의 문제점 사면 또 괜히 또 저기 그거야. 스닉디스니까. 요런 건 하지 말고. 아프리카 문제점. 이거는 그냥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아가리 원툴로 가야겠네. 이게 뭐냐면은 트위치.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아프리카가 진짜 가장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게임 쪽에서도 이제 보면은 종겜이 너무 없어. 보면은 진짜 예, 이게 참 아프리카도 화질도 좋고 그런데 왜 이렇게 종겜 쪽은 다 트위치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게임은 무조건 트위치다라는 인식이 아예 박혀버려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캠방 보이는 라디오, 어떤 좀 약간 예능 관련된 그런 컨텐츠를 생각한다면은 난 그래도 아프리카가 아직까진 원탑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버가 요즘 맨날 터진다 그러는데 저는 못 겪었는데 어디서 서버가 그렇게 터지나요? 예전에 새우 공방음이 있었을 때가 그립다. 공지를 보라고? 아프리카 공지 남겼어요? 랄프 빨리 찾아봐. 오늘 저녁에 난리 났었어요? 아 진짜? 내가 12시 킥을 다 잘했네 그러면. 아, 나 방송 안 하고 있을 때였어? 아, 타요 공지를 보라고? 타연인 공지. 공지가 뭔데요? 접속이 봅시다.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응? 뭐 없는데? 아, 그 전에 거? 제가 링크를 드렸습니다. 링크 뭔데? 이거 유저 게시판 소통센터인데. 소통센터. 링크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아니 뭐 서버가 많이 터지나 봐요, 아프리카가. 나는 전혀 못 느꼈는데. 봅시다. 아, 아프리카 서버가, 이게 솔직히 유저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게임
회사 자유 게시판 같은 느낌이야. 그죠? 어. 유입이고 나발이고 기존 시청자나 지켜라. 제2의 대도서관 사태 일어나봐야 정신 차릴래. 철관봉 싹 다 타 플랫폼으로 가버리면 어떡할래? 존망하면 어떡할래? 어. 해결 완료했으니 입 닫아. 어, 끝인가요? 죄송하다는 말로 끝인가 이게? 어. 그래요. 이미 트위치랑 경쟁 구도에 처발림. 이미지도 썩창, 서버 관리 다 썩창 났다. 재미도 없다. 유저 게시판 폐지해라. 서버 관리 개같이 하네. 이 씨발 서버 족같네. 더러운 플랫폼. 어, 서버 관리 너무 잘하네요. 계속 그렇게 가세요. 동네 PC방에서 운영하세요. 수길이 형도 뜨니까 존망했다. 아프리카. 이러니 트위치한테 따이지. 의유 개 존망 플랫폼. 야, 뭐 이렇게 욕을 먹냐? 내가 이걸 보여주는 게 사실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그래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다들 화난 핀토가 상한 이유가 서버 문제군요. 20만 명도 수용 못한 아프리카. 옆 동네 트위치는 LCK 50만도 수용하던데. 트위치만큼 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나는 이제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트위치는 해외 플랫폼이야,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되는 건 있어. 트위치는 해외 플랫폼이고 아마존이야. 상대는 아마존이라고. 아마존. 아마존이 어디 회사인지 몰라? 어? 방유소 직관 맨 앞자리가 얼마였더라? 뭐? 일보도? 아마존은 그 그래 자본력 자체가 급이 저기 안 되지. 예. 아 상대는 간마존이야.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그 좀 아마존의 수하 밑에 있는 그런 저 트위치 TV이긴 하지만 트위치는 전 세계인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이야. 트위치한테 따인다? 뭘 따요, 따이기를. 저렇게 욕하면서 꾸역꾸역 보더라. 트위치한테 따이긴 뭘 따요? 대체 뭘 따였어? BJ들의, 방송인들의 개개의. 야, 하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진짜 솔직히 유튜브 다 떠나갖고 그냥 플랫폼 내에서 BJ, 스트리머 개개인의 능력, 역량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가 나는 좀 더 저기하지 않아요? 예?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팩트야. 아, 그 개개인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프리카가 훨씬 더 우수하죠. 그건 팩트죠. 어. 침착맨 하나로 다 정리됨.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너무 또 BJ들이랑 또 스트리머랑 또 이렇게 또 갈라치게 하는 것 같기도 그런데 논점이 그게 아니라 되던 게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 플랫폼 자체를 그래 맞아요. 맞아. 아. 이제 논점으로 갑시다. 논점으로 가면은 아프리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느냐? 동의하세요, 여러분들? 아프리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프리카가 삽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들은? 서버 관리만 잘했으면은 좋겠다. 어, 망해가고 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형은 트위치에서 방송 안 해봤지? 아이씨 트위치에서 새벽에 3,000달이 4,000달이 찍던 게 나야. 어. 거기서도 외딴선 방송해갖고 거기서 3,000달이 4,000달이 찍었었어. 아, 뭐 200달이야. 뭔 소리야. 이거 저기 그거 하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유튜브랑 트위치랑 합쳐서 숫자가 어. 3000달이, 4000달이 이랬지. 어. 코웃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평균 시청자로 봤을 때는 2, 3000달이었어. 트위치랑 아프리카랑 같이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위치 할 때 뭐 개인 방송으로 뭐 창피할 그런 성적은 아니었는데 내가 트위치 할 때도 아래쪽 보는데 진짜 죄다 남캠 역겜판을 치더라고요 유유. 트위치 200명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또 저기 날조하지만 내가 그때 했던 방송들 가지고 오면은 자꾸 이상한 거 만들어내고 애쓰는 거 아는데 플랫폼이면 기본에 중심했으면 좋겠어 원활한 시청. 이게 정답이다. 우리가 다른 얘기 할 것도 없고 이게 제일 정답인 것 같아. 그냥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서버에 대해서. 맞아 맞아. 근데 약간 불편한 얘기 조금 하자면은 나 근데 이런 거 진짜 안 하고 싶은데 나도 이제 2022년이고 나도 이게 나만 십창나는 발언이라서 하지 말죠. 하지 맙시다. 순화에서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했거든요. 그거야.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아직까지 그리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 난 이거는 약간 좀 적이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왜냐면은 근데 이걸 또 트위치를 따라가는 게 맞나? 그러니까 그게 트위치는 애초에 자본력 자체가 다른데 여러분들의 이 저 컴퓨터 자원을 쓰게 되는 이 그리드 방식 요게 사실은 글쎄 좀 우리나라 플랫폼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 국내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사정 고려하고 하면 아프리카도 어쩔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 예. 그리드가 뭐냐면은 이제 트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웹 압축식으로 이제 그 영상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화질로 그러니까 1080p는 알죠. 예. 1920, 1080 그 HD 해상도라 그러죠. 그 Full HD 해상도로 방송을 원활하게 크게 어떤 딜레이 없이 3초 내지 5초 정도의 딜레이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유튜브 그리고 트위치가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 화질을 보려면은 아마 버퍼 그 비트레이트도 아마 8000K 정도 될 거예요. 그 풀 HD로 원활한 시청을 게임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화면에 잔상 없이 크게 깍두기 현상 크게 없이 보려면은 사실 비트레이트가 8000K는 돼야 되고 또 풀 HD는 돼야 돼요. 1080p. 예. 근데 이제 그 고화질로는 어느 플랫폼에서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아프리카는 약간 이제 그 그리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컴퓨터 자원을 갈가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좀비라든지 이런 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주거니 받거니 하는 품앗이 하는 서로 간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의 컴퓨터 자원을 같이 품앗이 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원활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예. 약간 그런 느낌의 그 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의 흐름과는 맞지는 않죠. 그거는 팩트예요. 그거는 팩트예요. 그게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트위치 같은 경우는 저 8000K로 웹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 자원 잡아먹을 일도 없을 뿐더러 그냥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얘긴데 이제 그리드 방식을 계속 채택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또 어떤 그 저 관계들이 또 있겠죠. 그거 VPN 쓰면 고화질 스트리머 다운안 받아도 돼. 근데 인터넷 속도 1.5배 떨어지긴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다른 방송을 볼 때 다른 방송을 볼 때도 그리드 방식을 나도 쓰지만 내가 직접 들어가서 고화질 누르고 고화질 플레이어를 실행하시겠습니까? 예, 딱 눌러야만 내가 방송 볼 때만 내 컴퓨터 자원 쓰라고 하고 내 방송 안 볼 때는 컴퓨터 자원 안 쓰게끔 하는 그런 세팅이 따로 있거든요. 예, 그 아마 여러분 네이버에서 그리드 저기 치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아프리카 볼 때만 내 컴퓨터 자원 주는 거고 안 볼 때는 안 주는 거고 나는 이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예, 그거 내가 나중에 카페에다 올려드릴게요. 쉬워요. 쉬운데 이제 그냥 아프리카 백엔드 서버 기술력인 대용량 트래픽을 다루는 걸 못하는 거임. 공방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유능한 개발자들을 많이 뽑아 문제가 해결되지. 근데 우리가 또 너무 회사 사정도 모르고 막 그렇게 탁상공론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는 크게 어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뭐 나름대로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들 나오고 있고, 내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나왔으면 가장 좋을 것 같은 그런 기능은 미션 기능. 미션 기능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풍이 애초에 충전을 해놔. 해놓고 내가 미션을 쓱 걸어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다 여러분들이 100개 넣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만들어져. 이거 하면 아프리카 풍 무지하게 터질걸요? 예. 그래가지고 아갈 약속이 아니라 텍스트장에다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 풍을 걸어. 그렇게 해가지고 미션 성공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딱 BJ가 미션 성공한 거죠? 다 인정하시죠? 하고 나서 이제 그게 방송 이제 그 다시 보기로도 남죠. 예. 그리고 내가 가져가면 내가 이제 쓱 다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는 BJ들끼리 하는 개념이. 지금 있는 풍 아시 맞나? 아니, 풍아시는 없어졌어. 아, 풍아시는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있는 기능은 BJ들끼리 대결 미션 할 때 쓰는 거야. 그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BJ한테 걸어주는 미션을 쓸 때 말하는 거야, 내 말은. BJ들끼리 할 때 쓰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런 거? 근데 아프리카 칭찬할 점은 난 이거라고 봐. 프릭샷. 프릭샷 참 잘 만들었어요. 방송 초보들, 방송 잘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요거 어느 정도 그래도 저 레퍼런스는 약간 엑스스플릿을 조금 모방하긴 했으나 프릭샷 자체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능 자체도 좋고 여기서 또 이렇게 그 저 뭐야 저 딜레이 같은 거 잡는 것도 잘 돼 있고 굉장히 좀 친화적인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친화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게 사실 프릭샷이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CPU 존나 잡아먹지 않나고? CPU 존나게 잡아먹죠. 많이 잡아먹죠. 지금도 내가 지금 컴퓨터 되게 CPU가 100만원짜리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에? 30... 아 여기 안 나... 여러분들은 안 보이겠구나. 전 여기다 이게 다 번호에다 해놨어요. 이게 CPU 지금 얼마나 잡아먹고 있는지. 그냥 켜놓기만 해도 30% 잡아먹죠. 예. 방송하는 사람은 컴퓨터가 줘야 되는 건 팩트니까 그거는 뭐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싶어도 한국 살인성 법률에 맞춰서 못 만든다고 들었는데 트위치는 외국 기업이고. 아 만들고 싶어도 결국은 못 만드는 거야. 야 트위치가 이런 부분에서 이득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네. 근데 그걸 만든 게 제가 알기로는 트위치가 아니라 투네이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담배. 술 19세 걸고 해야 된다는 거. 예. 옆 동네 같은 경우는 저 외국 기업이니까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좀 안 좋다. 우리나라도 좀 이런 거 좀 규제 좀 풀어주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19를 안 걸고 담배를 필 수 있고 술을 먹을 수 있는. 아이고 우리 또 중알 홀수 광우가 예 또 911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 난 그게 진짜 이해 안 됨. 유유담배술. 근데 아프리카도 최선의 노력을 해본 거야. 근데 아프리카를 너무 욕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아프리카도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 보려고 길을 쓰고 노력을 해. 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운영자들도 애사심이 뛰어나요. 예. 운영자분들 보면은 BJ들 얘기 막 들어주려고 그러고 경청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있다니까. 보이지 않는 노력이 엄청 많아. 너무 우리가 욕만 하면은 좋을 게 없어.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산하에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족같아.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는 거 19세 안 걸어도 되던데 아프리카는 이게 뭐냐고. 아프리카 그거 하고 싶어서 하겠어? 아프리카도 규제 막 하고 이렇게 막 풀고 싶고 하겠지. 시스템이나 건의해봐. 근데 그래도 노력 많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아프리카 뭐 파트너라고 뭐 이렇게 쉴드 치고 뭐 그럴 뭐 그게 뭐가 있어. 최군은 반대로 이야기한다고? 최군이 뭐라 그랬는데? 최군은 뭐라 그랬는데? 아 그리고 아프리카는 이제 19세가 너무 그거다. 뭐 19세가 너무 야하다. 수위가 이게 뭐 유사 팝콘이지 뭐냐. 읍콘 방송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19세를 걸면 나는 그래도 팝콘이랑 아프리카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확실한 건 있어. 뭐냐
꼭지 노출이 안 돼요. 파코는 근데 꼭지 노출이 돼요. 음모랑 음부가 나오면 안 돼요. 예. 근데 거기랑 여기랑 비교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아프리카를 후려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진짜 따질 대로 따지자면 아프리카는 꼭지 노출이라든지 음모 노출, 음부 노출 이런 거 하면 바로 영정 때려버려요. 팝콘이랑은 다르죠. 예. 그건 그거를 갑자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 예. 수위가 높아지긴 했더라. 거의 반주급으로 입던데.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히려 좋아. 예. 19세 좀 더. 꼭지 노출 안 되는 게 지은 이은 게 불만임. 그러니까 꼭지까지는 아니더랬나? 오히려 좋아요. 저는 더 그런 어떤 노출 방송이라든지 어떤 그런 좀 그 좀 음란하다고 하면 좀 그런가? 전 좀 약간 19세를 걸면은 좀 더 시원하게 지금 수위가 나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뭐 언더부비니 뭐니 해가지고 역캠분들 뭐 이렇게 밑가슴 나오고 옆가슴 나오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좋아요. 예. 오히려 좋아. 그게 뭐 나빠. 왜 그거를 막 굳이 막으려고 그래. 어? 아프리카 방송 안 보고 심심할 때 그냥 방구석에서 저 우리 빙하롤스 강화 또 100개를 빙올강이 너무 고맙다. 아 여러분들 인방 안 보고 그냥 있을 때 골방에서 그냥 반복되는 예 자유행위 하시고 또 예 읍허브 들어가갖고 야무지게 또 용두질 하시고 할 거 다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19세 걸었는데 거기서 뭐 꼭지 노출도 안 되고 그 정도면은 뭐 무난한 거지. 그거 갖다가 뭐 유사 팝콘이니 뭐니 이렇게 깔 게 뭐가 있어. 그건 개꼰대 새끼들이지. 안 그래요? 예? 시원하게 예 시원하게 다들 뭐 한 발 빼고 이러면서 그건 뭐 잘못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폰업은 막혔어? 난 뚫었어. 남곡은 되고 역곡은 안 되는 집 같은 세상 이거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줘. 척척 박사 윤대용. 아 내가 봤을 때는 그 여자의 그 저 꼭지는 너무 야하죠. 예,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망사 활용료 부담에 트위치 TV도 이제 그리드를 쓰겠다라고 P2P 저기를 도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좆됐네 트위치도. 이거 봐. 아프리카 그리드만 욕할 게 아니라니까. 우리나라 그 망사 활용료 이게 지금 법이 병신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유튜브보다 훨씬 먼저 나왔던 그 저 뭐냐 M군? 아니 그 있잖아. 아씨 뭐지? 판도라 TV 같은 거. 네, M군. 아니야 M군 아니야. 아 있었는데? TV? 옛날에 UCC 시절 때. 어. TV풀. 옛날에 그거 좋았는데 그 화질도 되게 좋고 판도라 TV 같은 거 있었어 예전에. 아 MN캐스트. MN캐스트 맞아. MN캐스트가 그래갖고 망했잖아. 망사용료 부담돼갖고. 판도라 TV는 지금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광고 덕지덕지 붙여갖고 완전 병신 플랫폼 다 됐잖아. 그러니까 난 참 그 유튜브 전에 MN캐스트가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그 외국은 망 사용료 중립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 망을 써도 달에 내는 그 요금 그 요금만 딱 내도 얼마든지 써도 상관이 없는 거야. 트래픽을 얼마나 쓰건. 근데 우리나라는 트래픽을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의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지 같은 시스템이라고. 이거 아프리카만 그리드 방식 채택한다고 욕할 게 전혀 아니야. 이제 트위치도 그리드 방식 쓴다 그러잖아. 우리나라에서 트위치 장사해먹기 힘드니까. 인방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다 이 말이지 우리나라가. 그 돈이 다 어디 가냐고? KT, SKT, 에? LG 이 씨발놈들이 다 처먹는 거지. 트위치도 이제 뭐 저 그리드 방식 한다 그러니까 똑같아졌네. 오히려 아프리카에서는 좋아하겠다 이거는. 우리나라 법에 맞춘 건데 유저들은 욕하고 얼마나 아프리카는 억울할까? 그지? 통신 3사 갑질이야 이거는. 우리나라도 망 중립성을 해야 되는데 몇 번이고 이게 발의가 됐었는데 다 무산됐어. 씨발놈들 때문에.
아무튼 이제 트위치도 그리드 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는 아프리카 이제 욕할 거 없네요. 삼차가 벌어들이는 거 보면 깜짝 놀랄걸. 그치 미쳤지. 자 일단 요건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 마지막 저기 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예 똥문신. 똥문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똥문신. 자 똥문신. 그 요즘 똥문신 제보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위에서 똥문신한 사람들 이렇게 찍어다가 예 아 진짜 예 똥문신 제보하는 곳이 요즘 문신 많이 하긴 하나 봐요. 나는 이게 평생 남을 텐데 자기 몸에다가 낙서하는 거에 대해서 난 왜 이렇게 편견이 생겼을까요? 내가 꼰대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기술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걸까? 물론 멋있는 저기도 있죠. 예. 물론 박재범 같은 그런 멋진 문신들도 좀 있죠. 예? 와, 아니 문신한 사람 진짜 빠꾸 없다. 형은 왜 몸에 남는 지방을 축적시켜? 야, 프레드 머큐리가 프레디 머큐리가 아니라 완전 프레디 머큐리 좀비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좀비 버전 프레디 머큐리인데. 마리릴 몰로가 아니라 와 저세상 마리릴 몰론 같은데. 문신한 애들이 멍청한 게 아니라 멍청한 애들이 문신하더라. 아 근데 진짜 잘 어울리고 멋진 문신한 사람들은 이런 이렇게 문신한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미지를 같이 망치는 거라고 생각이 들겠네. 어떻게 보면은 맞죠? 그래 문신은 그쵸. 편견일 수도 있지. 예. 편견일 수도 있지. 자, 넘어갑시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신한 남자는 자기가 양아치가 아니라는 것을 끝없이 증명해야 하고 여자는 자기가 이렇게 문란하지 않다는 것을 끝없이 증명해야 되니까 문신하는 순간부터 그거의 연속이지.